오늘은 다시 내러티브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장의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어떤 정보를 좀 받으셨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광야를 유랑하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강력한 바로 왕의 지배 속에서 강제 노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성 만들고, 맞아가면서 일하던 사람들. 아들 뺏겨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그 땅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탐꾼 보내라. 여러분, 주보 1면 보시겠어요? 보시면 열두 정탐꾼의 추종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일 아래를 보세요. 신광야 끝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 그 위에 보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가 있네요. 그래서 이 열두 정탐꾼이 약속의 땅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쑥 훑고 이제 내려옵니다. 제일 위를 보니까 갈릴리 바다 옆에 루흡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죠. 예루살렘을 지나 헤브론을 거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바다를 요단강이 쭉 잇고 있고 그 밑에는 사해가 되겠죠. 요단강 그 지류로는 야곱이 씨름했던 얍복강도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조상이 돼서 12지파를 이루고 그들 중에서 한 명씩 유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한번 보고 와, 어떤지. 네, 여러분, 끝까지 보셔서 아시겠고, 또 다다음 주에 14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명.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그럼 몇 명이겠어요? 2명. 누굽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주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사 이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시어 40년을 유랑하게 하신 후 1세대가 지나가고 난후 2세대가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했으면 바로 갈 길을 불순종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한번 보자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사람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이한 사람은 누굽니까? 각 가문에서 뭐된 자요? 지휘관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했을 때 남자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명. 60만 명을 12로 나눠도 대단하죠. 누군가 이끌어야 되는데 리더급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정탐꾼은요. 단순히 그냥 날래고 뭐잘 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리더급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급 되는 사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 그 리더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수 있겠고 한 지파의 리더의 신앙이 그러하면 그 지파 전체는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대표자를 보면 전체를 다알수 있는 것처럼요. 3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이 바란 광야의 끝에 바로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수령된 사람, 지휘관된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야, 나 조용히 해. 이렇게 시켜야 될 반장이 지가 먼저 떠들고 막 교탁이 올라가고 막 교복 거꾸로 입고 막 이러면 반 전체가 더 욕먹는 것처럼 이 지휘관과 수령된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준을 알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들여서 제자들을 키우셨지만 여전히 미숙하여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믿지 못하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다 도망가고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도 다를 바 없고, 우리도 여전히 미숙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요, 그런 걸좀 느껴요. 야,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됐는데, 아,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지, 오늘 총 세 개의 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분별. 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당군은 몇 명이요? 10명. 그럼 긍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은 두 명이겠죠. 열 명이 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두 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 있지만 본문에는 갈렙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다수라고 늘 옳은 것이 아니고 또 소수라도 늘 틀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한번 쫙 꽂아 놓으시고 바로 앞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 3절을 먼저 보고 6절도 보겠습니다. 자, 공평에 대한 법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 3절이요.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도 봐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있을 법한 얘기죠. 많은 사람이 다 악을 행할 때 우리도 하는 거 쉬워요.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면 죄도하잖아요. 죄도하잖아요. 너 왜 담 넘어가? 나쁜 건 알아요. 근데 죄도하고 얘도 하면은 나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탁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있으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갈렙 혼자 떠들어. 갈렙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럴 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사회 속에 사회 심리학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어? 저 열 사람은 뭐 눈이 삐었겠어? 본 거 얘기하는 거겠지. 뭐 아유, 혼자 저러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나 보구나. 갈렙을 오히려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론에서 이만큼 떠드는 게 정상이고 조금 보도되는 게 거짓이고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하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분별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의 덕목이에요. 다시 한번 암송선고 봐요. 주보 3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거 봐야지 딱 하면은 광고가 딱 나오죠. 기다렸다가 광고 건너뛰게 할 때 그때 재빨리 누르고 남이 필요한 영상 볼 거야. 그 짧은 광고도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요. 광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반복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반복 앞에 장사 없다고요. 이만한 거구도요, 잽을 100대 20대 맞아봐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복 앞에 장사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CM송들, 우리가 기억하는 카피라이트들, 반복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약을 짤 때 이만큼 짜요? 부광 안티프라고 선지를 계속 본 거예요. 콩알만큼 필요한데 그 치약만이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유를 마시면 몸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유를 먹으면 좋다고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반복 교육 앞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리문답 교육하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요리문답 교육한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일주일 내내 우리를 요리문답 교육해요. 반복 앞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신문을 볼 때도, 인터넷 기사를 볼 때도
반드시 분별해야 돼. 딴 데서는 어떻게 떠들고 있나. 이게 우리 기본이에요. 그런 갭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성경 빼고 책 하나 보고 그게 정답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답 없어요. 이 사람은. 딴 거 안 봐. 그냥 내가 본 것만 정답이야. 이건 대화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요. 열 정탐꾼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큰 거예요. 거기 압도되는 거지. 열 사람이 떠드는 이 반복에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호도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는 작은 소리, 좁은 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인기 검색어에 있는 것만 진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좋아하는 성구, 그것만 진실이 아니에요.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산을 등산하는데 크고 높은 나무만 보겠어요? 어떤 때는요, 읽기도 이뻐요.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대로 해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는 국어, 수능 국어가 쉽다면서요. 근데 원래 국어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말인데 국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국어를 잘 풀려면은요, 언어 영역을 잘 풀려면 해석법을 배워야 돼요. 외국어도 마찬가지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이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해석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단어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한 시간 전에 본 거 또 까먹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야 제대로 해석하고 분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어제 본 거 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않습니다. 성경적 분별력은 날 때부터 지닌 판단력 이상입니다. 세상 학문에 대한 이해 그 이상입니다. 성경 본문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의지적인 기억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반복의 영역입니다. 뼈에 새겨질 만큼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만큼의 제2의 천성입니다. 그것은 영적 습관입니다. 바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 사이버대학에 이거는 계속 기억하잖아요. 반복되니까. 나의 성공시대가 시작된 건 계속 듣잖아요. 난 기억하기 싫어. 근데 이미 새겨졌어. 우리는 성경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적 분별과 이해를 하려면 오늘 저 본문을 보고 제가 자 여러분 분별하세요. 잘 분별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은 so what? 그럼 어떻게 discern하고 어떻게 translate 하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방법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성경인 거예요. 결국. 해석과 분별을 위해선 결국 성경인 거예요. 저 인간도 똑같은 얘기한다. 저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될 때까지. 성경 본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그 암송송구 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반복의 힘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요리문도 교육시켜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경 봐야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고 큰 거인을 보고 견고한 성을 본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니 그래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별해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여 분별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 정탐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얼마 전까지 종이었어. 시키는 것만 하던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 우리나라 식민지 30몇 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식민지 몇 년 했어요? 10배. 400년 했단 말이죠. 400년 동안 식민지. 한 필리핀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식민지 사상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필리핀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속에 있었으면은요. 국민 정서가 대단히 많이 개조돼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인도가 그러했고, 필리핀이 그러했고, 남아메리카가 그러했고, 아프리카가 그러했습니다. 식민지의 이 상흔이란 것은 쉽게 안 없어져요. 근데 얼마 전까지 식민지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군사가 돼가지고 얘네들 정탐한 얘네들과 싸워야 돼. 우리가 열두 정탐꾼에 대해서 한번 다녀갔다고 생각해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실을 봅시다.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단지라. 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맸다. 이런 포도송이가 좀 컸나 봐요. 그죠? 거봉보다 더 큰 거거거거봉. 수박 정도 됐나 봐요. 아무튼 컸나 봐요. 그럼 야, 여기 땅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과일 좋구나. 해 좋구나. 농사하기 좋구나. 근데 이들이 본 건 다른 것이고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27절 보니까 그 땡에 과일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땡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안악자손은 거인족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보통 옛날 전쟁은 여러분 뭐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이런 거 보면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성태를 이용한다거나 해자를 건넌다거나 둔덕을 쌓는다거나 이런데 못해. 딱 보니까 게임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과일, 그 땅의 열매보다 그들의 지금 압도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성경 벳 후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요. 우리 한번 표시해 놓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무 중간에 뭐가 많이 꼬였는 만연체인데요. 차떼고 포떼고 중심 사상만 얘기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주셔야 되는데 약속을 줘요. 야, 너 생일이지, 그거. 뭐 갖고 싶어? 빕스 상품권이야. 그래, 내가 빕스 상품권 줄게.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줄게 하는 그 약속으로 이미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장의 시작 아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있죠. 우리는 시간과 함께 흐르고 있어요. 현재는 계속 지나가고 있고 바로 요 포인트만 현재예요. 과거는 지나가고 현재를 살고 아직 경험해보진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시간이 피조물이에요? 시간의 피조성을 생각하세요?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앞에 딱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그림을 그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지금 이렇게 그때를 바라고 있지만 주님은 딱 펼쳐놓으니까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준 것은 이미 받은 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예가 있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 하나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75세 때 우상이 득실거리는 고향을 떠났어요. 99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어요? 야,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에는 별처럼 많을 거야. 많기는 개뿔. 그는 죽을 때까지 자손이 몇명 있었어요? 하나에서 하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죽어요. 이상나. 뭐 둘이면 얘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 하나나.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셔서 이삭을 주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시간을 펼쳐놓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는 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야. 약속을 주셨다 하면 이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이 약속의 땅을 다 넣어줄게 그랬는데, 땅은 무슨?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지분이 얼마나 있었어요? 자기 부인 무들 막벨라 굴밖에 없었다고요. 이 땅이 다내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그네처럼 텐트 치고 살면서 돈 주고 그것도 사요. 무슨 말이야? 아니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약속하시면 주신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이건 꼭 찾아야 되겠어요. 창세기 15장 봐요, 15장.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라고 할수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이 여기 있는데요. 이 위대한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받을 때 보세요. 1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자기 사병으로 큰 전쟁을 했는데 뭐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마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 찾으러 간그 사람일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삐진 거예요. 약속을 지금 못 믿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에요? 뭐 지금 뭐 아들 제 부인이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지금 삐진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뭘 주려고 그래요? 뭘.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3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처가 될 것이니이다. 이 서운함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약속을 못 믿어. 이 정탐꾼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6절, 아직도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세요. 그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당장의 형편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잘 들으세요. 상황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세요. 상황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자기 계발하는 강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상황은 어려워. 다 상황은 어려워. 그러나 해석은 우리의 것이야. 해석을 잘해야 돼. 자기 계발 강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흔들리니까 안악자손, 나보다 큰 사람들, 견고한 성 이런 것만 봐요. 우리 약점만 본다고요. 아, 나는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난 생긴 게 이렇고 우리 가족은 이렇고 난 배운 게 이거밖에 없고 난 이런 단점이 있고 성격상 흠이 있고 이것만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 즐거이 부른다. 그럼 우리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올라와서 그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도 분명하죠?
성경을 잘 알아야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우리에게 답답해 보이는 이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 난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 청소년들은 시험 잘못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우리는 옛날 분들은 아, 나 이번 시험 망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망했어요 그래요. 망했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를 붙드는 건 뭐예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겨낼 수 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갈렙처럼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옳은 소리를 냅니다. 약속으로 해석했다면 이제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죽음을 앞둔 분을 요양병원에 가서 심방했습니다.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있다 없다 하고 얼마 전까지는 누가 찾아오면 다 가라 그러고 이제 말도 못하고 손으로 글씨를 쓰시고 기운이 없어요. 너무 말랐어요. 그냥 볼이 꺼졌어요. 그 어르신한테 가서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면회가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어르신 귀에다 대고 어르신 제 소리는 들으실 수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르신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3편을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르신 믿으시고 세례 받으신 분인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잠깐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눈을 턱 떠요. 명쾌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5분이 다 돼서 이제 요양보조사들이 침대를 끌고 가요. 저를 보고 이렇게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내 안에 체화된 말씀, 나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만 그걸로 무기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보세요. 보세요. 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고 2명만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갈렙만 제대로 된 보고를 해요. 30절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뭐 대단하고 우월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기억했겠죠. 홍해를 건너면서 기억했겠죠. 만나 내리는 걸 보면서 기억했겠죠. 메추라기 먹으면서 기억했겠죠. 대적과 싸우는 거 이기가실 때 기억했겠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기억했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정보가 이렇게 쌓이면 귀납적으로 정보가 쌓이면 이걸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 바보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죽이려고 데려왔겠느냐? 자, 여기 왔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헛수고 시키려고 데려왔겠느냐? 바람직한 믿음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자비교회 강단에서는 이전에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든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어떻게든 붙드셔야 돼요. 위급한 상황에서 맨날 교육자를 부를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수술대로 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에 빠진 친구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도치 하나 빠지지 않고 왜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경험한 말씀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조금 부끄럽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눈치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용기를 발할 때 갈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다 아니라 그래요. 다. 하물며 제자들도 아니라 그래요. 믿고 따르는 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못하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며 묵상하고 기억해낼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신앙으로 기우는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기억하세요? 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싸워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천번 외쳐보세요. 천만에 못 이겨. 뭐 요즘 뭐 효과 좋은 약들, 뭐 처방받을 수 있는 기분 좋게 하는 약들, 그런 걸로 이겨내보세요. 천만에 못 이겨요. 그 헛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눈부신 아침 햇살이 탁 왔을 때 삶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성, 안악자성과 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주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이 직장을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과 결별하고 싶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되는 이 일들이 너무 싫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 보세요. 주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노트화를 당기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갈렙처럼 믿음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내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 아니라고 할 때 생각 없이 동조되기가 쉽습니다. 휩쓸려가기가 쉽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들므로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분별해내고 용기를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온 세상에 천만인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예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제 백성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억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밤에 잠수하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 연약하여 눈으로 보는 것에 금방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부정하고 싶어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신 약속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으니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나이다. 안 그러면 세상의 정신에 휩쓸려 버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묵상하며 걸을 때에도 생각하며 노래하면서 주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래처럼 용기 있게 외치고 모두가 아니라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아멘을 외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연약하였습니다. 열지파드와 동요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찢어주셨으니 주의 약속을 기억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